삼성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강화에 나섭니다. 삼성 SDI와 삼성 SDS는 오늘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입니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황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8곳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